씨, 그 치마 그거 너무 심각하게 돌아가면 바람 다 들어가게 했는데 괜찮아요? 예, 거기 똥머리 언니 괜찮아요? 그거 치마? 그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? 아, 알았어요. 저 바닥에 다리 앉아서 힘들 텐데. 근데 옷을 너무 귀엽게 입으시고, 언니 어디 어린이집 선생님 같으세요? 어린이집 선생님. 어디 뭐 햇님반 선생님인가? 햇님반? 자, 우리 출발할게요. 좋은 시간들 되시고요. 자, 출발합니다. 좋은 시간들 함께 하세요. 그냥 아니 이렇게 타도 이렇게 달라당기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달라고. 자, 그럼 한번 더 시작을 해볼까요? 우리 또 새로 올라오신 분들 계시니까. 아, 이 대체적으로 커플들이 많네. 자, 우리 일단은 기기가 멈춘 건 우리 해님반 선생님 만나야 되겠네. 거봐요, 그 치마 봐봐요, 이거. 그 옆에 우리 핑크색 언니 아니었으면 어쩌할 뻔했어. 어, 두 분이 다신 건가요, 혹시? 둘 다 애인이 없어요? 친구인가요? 누가? 그분이 언니라고? 네가 언니고, 아, 이쪽이 동생이고? 어, 동생이 몇 살인데요? 아, 나이 그렇게 많아요? 근데 지금 바닥에 다리가 안다는 거야? 야, 동생 속상하겠다. 야, 야, 네 언니 지금 되게 좋아하잖아. 어? 괜찮아. 어, 요정 같아, 요정 같아. 어, 똥머리 요정 같아, 똥머리 요정. 어? 완전 귀여워. 오늘 컨셉 잘 잡았어. 그 원피스 위에 그 턱받이까지 아주 완전 잘 어울려, 너 지금. 어? 자, 여기 우리 조각들도 이렇게 살짝. 여기 이렇게 네 분이 일행이신가요? 아니면 두 분 나누신 건가요? 아, 요렇게 두 분이고 요렇게 두 분이에요? 조각들끼리. 애인이 다 없나요? 여기는 네 분 다? 우리 똥머리 선생님 죄송한데 남자친구 있어요? 없어요? 잘 됐네요. 저기 가운데 자리 보여요? 어, 저 자리 네 자리야. 저 가운데 저 봐봐, 빨리 봐봐. 저 가운데 자리 보여? 어, 저거 네 자리야. 내가 너 반드시 떨어뜨려서 저기에 세팅할 거야. 아니야, 언니한테 매달리지 마. 오, 너 귀여운 저기야. 어차피 요거 한 방이면 끝날 텐데. 어? 아, 나 요 언니만 없었으면 돼. 진짜 요 우리 똥머리 요 기교비 요 아주 그냥 떨어뜨려서 내가 아주 그냥 어, 밑으로 바로 보내줄 텐데. 야, 저 언니, 어, 야, 저 언니 센스 있는 거 봐. 요. 야, 너 언니 진짜 잘 뒀다. 어머, 세상에, 어머. 아니, 어차피 그래도 떨어지는 건 똑같은데. 어? 야, 지금 봐봐라. 지금 옆에 커플이 이 바쁜 와중에도 지네 데이트하고 있는 거 봐봐라. 이 재수 없는 것들 진짜 그냥. 너 어디 올라가, 이 변태 같은 놈아, 지금. 어? 그 옆에, 요, 여기 우리 똥머리 언니 지금 저쪽에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보내주지도 못하고 있구만, 그냥. 어? 반드시 내가 이번 타임에 내가 너 똥머리 너 떨어뜨린다, 내가. 자, 우리 문 옆에 우리 여기, 우리 빨간색으로 여기 커플도 만나주고. 어, 여기도 아가씨가 치마인 것 같은데 다리라도 좀 올려주고 좀 그러세요. 어차피 이 양 이렇게 된 거 올라오셨으니, 어, 이렇게 좀 세팅도 좀 이렇게 알아서 좀 하고 그러세요. 아, 자, 여기 우리 아가씨랑 우리 이쪽도 만나드리러 왔어요. 거기 우리 총각도 그 애인인 것 같은데 그 잡아주든가 좀 그래야 되지 않나요? 그 옆에 서 있는 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. 그 혼자 알아서 저러고 잘 타니까 어, 신경 쓰지 말고 두 분은 두 분 하실 거 하면 돼요. 아, 여기도 커플이고 여기도 커플이고 여기도 불쌍한 총각들이 있고 여기에 또 이쁜 아가씨들이 두 분이 앉아 계시네요. 혹시 이렇게 다섯 분이 일행이신가요? 이렇게? 아, 세 명이 일행이시고 여기는 두 분이 일행이신 거예요. 거기 두 분은 남자친구 있어요, 두 분? 아, 너는 없어? 아, 그걸 뭐하러 얘기했어? 그냥 가만히 있지, 바보. 그 옆에 그 체크한 방은 있고, 아니, 왜 우리 레깅스도 이쁘게 생겼는데 왜 남친이 없을까? 혹시 너 그 키높이 빼면 너도 150 안 되니? 맞네, 얘도 키높이 빼면 150 안 되겠구나. 어, 괜찮아. 우리 엄마가 150 안 되면 요정이라고 했죠. 나도 요정해. 뭐 그냥 다 요정 만들지 뭐. 자, 힘들 내세요. 자, 우리 좀 더 세게 가니까. 자, 뒤에 꼭꼭들 잡으시고요. 우리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. 어디 보자. 그러면 요번에 또 누구를 괴롭히러 가야 되나.
그럼 우리 어떻게 우리 불쌍한 총각들을 좀 만나줘야지. 아 진짜 형이 어떻게 야 가죽 자켓 네가 그 총각을 왜 끌어안아. 야 이 깜짝 놀랐네. 야 둘이 커플이 둘이 지금 끌어안고 저러고 있는데 니네 왜 니가 거기서 걔를 왜 끌어안니? 어이 깜짝이야 진짜 그냥 어? 어? 야 잠깐만 아 나 얘네 누군가 했더니 18살 커플이잖아. 너 일로 와봐. 이거 둘이 진짜 야 니네 학생들은 아직 그런 거 하면 안 돼. 좀 다른 거 해야지. 다른 거 아 여기 우리 어떻게 요정님 좀 떨어뜨리려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 왜 이렇게 힘이 센 거야? 아 좀 빨리 일리 좀 와봐요. 저 가운데 좀 세팅 좀 한번 해줄게. 어? 넌 필요 없어. 네 남친이 널 잡아주지도 못하는데. 야 비교 야 우리 똥머리 떨어 핑크색 잡지마. 어? 이 사람이 어디 잡아주고 있어. 우리 똥머리를 어떻게 떨어뜨렸는데. 이리와 너 내가 반드시 내가 그 자리에 앉힌다. 내가 빨리 이리와. 그렇지 핑크색 그냥 가 지나 걔 그래 그냥 지나가. 그렇지 잘했어. 야 커플 니네도 거기 춤추지 말고 일로 빨리 들어와. 우리 똥머리 빨리 절로 보내게. 어? 야 우리 여기 똥머리 여기서 지금 브레이크 걸고 있는 거 봐. 아 좀 일리 좀 와봐. 좀 뒤로 한 번만 가자. 야 이 죽기 살기로 여기서 브레이크 걸. 아니야 내가 너 반드시 내가 여기 뒤집어서라도 내가 너 글로 보내버린다. 내가 진짜 아주 그냥 어? 그래 거기 뒤에 그렇지 거기 어 자리 좀 그만 확인하고 좀 한 번만 가. 거기 가면 얼마나 좋아. 와 진짜 이 똥머리 진짜 독사같다. 진짜 저기 붙어있는 거 봐. 빨리 들어가서 앉아. 거기 우리 똥머리 너 남자친구 없다며. 아니 그냥 거기 가도 되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죠. 한 번만 거기 네 명 있는 자리에 한 번만 가지. 어? 야 졸지해줘. 옆에 청자켓 입은 저 총각만 행복하잖아. 저 총각만 어? 저기 언니 이 아가씨가 총각 발을 왜 머리를 왜 때려. 야 지가 제가 뭘 했는지 몰라. 총각 빨리 상아 좀 받아줘요. 저 빌잖아 빨리. 어 그래 언니 상아 받았어. 괜찮아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뭐. 그래 근데 어떻게 발이 거기까지 올라갔냐. 그게 더 신기하긴다. 야 우리 진짜 요정님은 저걸 하려고 해도 저거 못하는데 저거 하려고 해도 못하는데. 자 여기 우리 청각들도 이렇게 다시더라고 고생들 많이 드렸다고. 자 우리 여기 아우 여기 우리 커플 잘 잡아주네. 그 여기 야 뭐야 여기 아가씨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. 아니 그 좀 한가지 아니 저기 언니 야 그냥 올라타려면 빨리 올라타고. 이 뭐야 이게 둘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. 이 사람이 여기서 점프 뛰고 있는. 야 네가 무슨 우리 점프맨도 아니고 거기서 점프를 왜 뛰고 그래 이 깜짝이야. 자 거기 우리 하얀색 미안한데 너 옷 좀 올려. 야 너 어떡하려고 그랬냐. 깜짝 놀래 미쳤나봐 이게 진짜 그냥. 그 옆에 남자친구야? 아니야? 아니 근데 거기서 옷은 왜 내리고 있어? 야 깜짝 놀랐잖아 나. 아니 야, 애가 무슨 옷을 이런 걸 입고 다니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. 야 너 옷을 왜 벗어 여기서. 너 어떡하려 그래. 야 깜짝 놀랐네. 야 불 껐어 빨리 옷 입어봐. 아니 그 팔은 왜 거기서 왜 뺐어. 빨리 올라. 아니 애가 옷을 이따 말았어.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지. 이거 큰일났네 쟤. 자 우리 여기 체크 한 방이라 우리 여기 아가씨들도 만나더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다고. 자 이렇게 한분한분 만나드리고 또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우리 옆에 우리 18살 커플도 고생했죠. 어? 니네 요즘 너무 자주 보이는 것 같아. 우리 핑크색 언니 갖고 또 발차기나 한번 더 해야지. 야 그러고 있어 가만히 있어 같이. 아 야 이번에 그 총각일 때 야 이 사람 이리 와 너 이리 와. 이 아가씨가 이 발이 완전 흉기네 흉기. 야 너 때문에 네 동생도 사과하잖아. 너 이제 어떡할 거야 이제 니들. 야 종각 야 거기 빨리. 야 이 핑크색 아가씨 멀쩡한 줄 알았는데 얘 하나도 안 멀쩡하네 이제. 오 야 우리 가죽 야 야 너 얼굴 보고 손을 왜 놔뒀어. 야 이 나쁜 놈아. 아니 그 야 확인했으면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. 빨리 언니 그 옆에 가죽 자켓한테 사과. 야 이 아가씨 무서운 사람이네. 발로 온 동네 남자를 다 차고 댕기네. 우리 핑크색 언니 수고했죠. 야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옆에 총각들이랑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. 야 일로 와 핑크색 내려와 봐. 아 이럴 때 그냥 조용히 가는 거야. 자 우리 여기 아 나 또 둘이 이상한 거 하고 있네. 나 얘 때문에 미치겠네. 얘 도대체 정체가 뭐야. 이 사람이 어디 뒷발차기 어머. 아니 이 아가씨가 갑자기 마지막에 본탱이 터지네. 이 사람 희한한 사람이래.
야, 이렇게 이쁜 아가씨들도 저렇게 놀이 기구를 지랄 맞게 타는구나. 야, 어, 야, 핑크색 너 완전 대박이다, 야. 아니, 아니, 거기 말고, 일로 와, 일로, 일로. 야, 가죽 자켓 얘랑 잘 어울려. 그래, 얘랑 잘 어울려. 그래, 얘랑 잘 어울린다니까, 얘랑. 야, 가죽 자켓 그냥 자, 오, 그렇지. 야, 그래. 안녕하세요. 저희 남자 둘이 왔습니다. 야, 얼마나 좋아. 그래, 이렇게 시작해야지, 야. 야, 우리 가죽 자켓 매너 좋다. 어, 어, 잘했어, 잘했어, 야. 어? 야, 그 옆에 가죽 자켓 얘도 뭐 하고 싶은가 봐. 얘, 왜 너도 그 손 잡고 싶어? 아, 그래? 야, 너도 그 핑크색 누나 손 잡아. 그냥 너도, 야, 그냥 잡아. 야, 너도 그 손으로 잡아. 거기서 이상한 거 혼자 하지 말고, 야. 자,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운행해드리고 이제 또 정리할게요. 자, 타시는 하고 고생들 꽤 많이들 하셨고요. 열리는 거 확인을 하시고, 자, 우리 타시죠.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. 좋은 시간들 함께 하세요. 자, 타신 분들 바로 올라가실게요. 선생님 짱 바로 타세요. 자, 우리 핑크 forget.